스페인 유학 시절 때 제가 거기서 먹고 생활하고 벌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교회를 청소한다든지 교포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한글 학교 선생님 일을 했었고 네, 저는 부산 아이파크에서 유소년 축구 선수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있는 조세민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전문 축구 선수 생활을 했었거든요. 축구부가 있는 경남 진주 봉려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서 이제 전문적으로 축구 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코치님께서 중학교 3학년이 올라가는 너희들이 1, 2학년들을 맡아서 축구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고 훈련을 시켜봐라라는 그런 숙제를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맡은 친구가 두 명이었는데 그 친구들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A4 용지에 5장을 이제 코치님한테 제출을 하니까 코치님께서 세민 너는 축구 선수가 안 된다면 아니면 축구 선수를 그만두게 된다면 한번 지도자 쪽으로 한번 나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부터 나는 축구 선수를 그만두면 축구 지도자로 한번 나가봐야겠다라는 꿈을 좀 꾸게 된 것 같습니다. 유소년은 초등학교 이하 유소년 연령대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 연령대 아이들의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아이들에게 축구를 통해 건강함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들을 전달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아이파크 아이키즈라고 해서 이제 부산 전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보급형 축구를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보급반 전체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키즈 내에 소속되어 있는 지도자들에게 훈련 프로그램을 알려준다든지 지도자 회의 때 교육을 한다든지 그게 제일 첫 번째 업무로 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업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부산 아이파크 아이키즈 내에서도 이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이제 심화반이라고 해서 한 반으로 모아서 MBC 재단이라든지 축구 대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6대 4 정도로 부산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출근 시간 이런 내용들도 사실 지도자가 직접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제약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맡은 일 시간에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정해진 시간 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복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과 선수들에게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히고 싶다라는 그런 부단 직원분들, 임원분들의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아디다스 용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 부산에어의 항공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은 혜택을 좀 받고 있고요. 유소년 축구 선수들을 가르칠 때 가장 크게 보람을 느끼는 것은 나날이 발전하는 아이들의 축구 실력. 당연히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잘 흡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막 뜯은 찰흙처럼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또 그 모양이 바로바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가 축구를 배우면서 리더십도 배우고 팀워크를 배우고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삶에 대한 태도, 삶의 가치들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었다라는 부모님들의 그런 전화나 메시지를 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는다면 내가 좋아하는 축구 지도자라는 직업만 가지고는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스페인 유학 시절 때 제가 거기서 이제 먹고 생활하고 벌고 해야 되는데 교회를 청소한다든지 교포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한글 학교 선생님 일을 했었고 그러면서 한 달에 50만원, 70만원 벌면서 2년 동안 바르셀로나에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교육비에 관한 연봉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높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축구 지도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유럽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축구 지도자로서 생활하는 데는 훨씬 더 나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축구 지도자 필수 요소 조건을 말씀드리면 이제 성공의 열쇠는 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목적이 저기에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